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도 실감 있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아니냐? 아, 예, 어? 예. 우리가 소년 시대 뭐 다 거기서 겪었고 뭐 청년 시대 들어가 임시에 이제 그 사회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그 사실대로 저 이 쓸 수 있는 그 마지막 세대 아니냐?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제 그 그렇게 노력을 해서 쓴 거죠.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실체가 뭐냐, 이승만 시대의 실체가 뭐냐,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,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 적는 이승만의 실체가 뭐냐,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 저 선입관 그런 게 없이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균형 있게 이게 분석해가는 작업이다.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. 네. 저는 실체 진실이 뭐냐,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말해 국내외 뭐 좌우파 학자들의 견해도 다 소개하면서, 그러니까 실체를 이 복고해서 아 이게 실체구나 하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거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.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. 예. 그게 한미 뭐요? 그게 안보 조약이죠. 예, 한미 안보 조약. 한미 안보 조약을 맺은 건데 미국 사람들이 그 한미 안보 조약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예.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았어요.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지 그 부담을 안 지면서 적당히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꽉 잡은 거죠. 어? 분명하게 이 안보 이 공약을 확실히 해가지고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내인을 하고, 그래서 뭐 네이토의 수준에는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상당히 거기 육박하는 그런 그 강화된 한미 그 안보 조약을 맺게 되죠.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이 발전하는 그 이 안보의 그 기반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한국이 발전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가 그때에서 가능하게 열렸던 거지. 그때 그것이 애매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그게 어렵지 않았느냐.